오늘은 아로니아밭 예초 작업을 하였습니다. 열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열매가 상당히 싱그럽고요, 토실토실하게 잘 비례되고 있습니다. 가물어서 풀들은 제대로 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열매가 연예인과 마찬가지로 잘 여물고 비대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초 작업을 했던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굴마다 깨끗하게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굴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열매가 잘 비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무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망초 때가 중간중간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비가 오고 나면 다시 그 망초 때를 나무 사이사이에 있는 망초대와 뼈대를 뽑아줄 생각입니다. 골골마다 보시게 되면 아로니아가 잘 자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해도 다 약간 빨리 지금 익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가물어서 이 열매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느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빨리 열매를 수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열매가 잘 비대되고 있습니다. 혹시 열매 비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나무의 끝부분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끝부분을 유심히 보시게 되면 아로니아 열매가 오고 나서 끝부분이 도장지가 별로 많이 자라지 않음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도장지가 많이 자라게 되면 그에 따라 질소 성분이 너무나 많은 밭이기 때문에 진드물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밭은 유심히 보시게 되면 아로니아 잎이 굉장히 작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잎이 작은 반면에 탄탄하기 때문에 각 그 나무마다 진딧물이 거의 발생된 것은 거의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딧물이 오게 되면 그 열매뿐만이 아니라 나무 수세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관계도 전반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반적으로 아침 내내 깎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도 지금 올해 벌써 한 네 번 정도의 예초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나무 옆에 줄을 찬 것은 아로니아 열매가 점점 비대가 되면 될수록 옆으로 축 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것을 줄을 맨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열매가 비대가 정상적으로 잘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열매가 줄을 넣게 되면 열매가 비대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줄을 내어주어서 이런 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1 아로니아 농장의 아로니아 상태입니다. 벌써 색상이 이렇게 많이 온 것을 보게 되면 노린재의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비대기인지라 상당히 아로니아가 비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로니아 그 나무를 유심히 보시게 되면 끝부분에 올라와 있는 새순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이 새순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그 나무의 상태가 질소 성분이 너무 많음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봄밭에서 보시게 되면 끝부분에 대부분 진딧물들이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소 성분이 너무나 많게 되면 나무는 웃자라면 좋겠지만 내년 결과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부족함을 볼 수, 잘 만들어지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은 가지이지만 어떤 것은 벌써 그만큼 많이 익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윗부분에 벌써 착색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이 생리현상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볼 때 저희가 어떻게 재배를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그 열매가 비대해 가면서도 벌써 이렇게 열매들이 색상이 벌써 많이 그 온 것들과 오지 않은 것들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를 하면서 아로니아 역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비대는 제대로 되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로니아 같은 경우도 올해는 한 8월 말 정도 되게 되면 거의 수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아로니아가 그 자라기는 아주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그리고 나무에 보시게 되면 약간 그 붉은색의 반점으로 보이는 잎들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그 황화현상으로서 일부 그 생리현상에 따라서 떨어지는 것으로 갈반병과는 다릅니다. 우리 아로니아에 치명적으로 많이 오는 갈반병 같은 경우는 지금쯤 잎 뒷면에 보시게 되면 벌써 갈반균이 붙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일부 몇몇 잎들은 이것은 갈반 현상이 아니라 황화 현상으로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그 오래됐던 잎들이 떨어지는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그 어느 열매든지 대부분 색상이 굉장히 빨리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가뭄 그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 올해는 그 착색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아로니아 관련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게 되면 제가 그 댓글에 대한 그 회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그 아로니아 숙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워낙 가물었고 비가 워낙 안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로니아 사이에 있는 그 예초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예쁘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아로니아가 8월달이 되게 되면 올해는 수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꽉꽉 우겨져 있는 곳은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하여 깨끗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시 열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늘상 제가 9월 달에 거의 아로니아 열매를 수확을 했는데 올해는 8월 중에 열매를 수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여시 그 아로니아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예약을 하시면 이 수확하는 대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익은 열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도 굉장히 우리는 다른 것보다 굉장히 충실합니다. 오늘 아로니아 농장 말끔하게 예초 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수자 씨앗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겠습니다. 옥수수 사이사이에 이 자수자를 심어야겠습니다. 이달 말경 심어야겠습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아로니아 밭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로니아가 비대가 잘 되고 있습니다. 8월달이면 수확할 예정입니다. 예약을 받겠습니다. 말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줄도 마찬가지로 아로니아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약 주문 받겠습니다. 아로니아.